하나.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매장 방문하기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겨울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오는 이 롯데마트 토이즈러스 양평점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솔직히 거의 반년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어떤 다이캐스트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웰리 코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웰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맨 2칸에서부터 보시면 24스케일도 다양하게 있죠. 맨 2칸에도 24스케일 있고 그 다음 칸에도 1:24스케일 있고 여기 쪽에는 32스케일 모델이나 그리고 38스케일 모델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웰리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기회도 한번 데려오고 싶어요. 이 쉐보레 실버라도. 솔직히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한번 눈독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르쉐도 좋아했던 만큼 포르쉐 911, 991, 지스세대 RS도 한 번에 탐나는 모델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RNG 제품들도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RNG CT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국산차 3팩 세트 보이십니까? 물론 국산차 3팩 세트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국산차 3팩 세트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RNG 제품들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비엔노바 M8 GT나 벤틀리 컨티넨탈 GT3 등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제규어 아이페이스 이트로피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페이스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서킷용 레이싱카예요. 그래서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킷용 레이싱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을 보시면 아우디 R8 V10 쿠페 2세대 초기형 모델이 있고 여기 쪽을 보시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노드스터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크도 한번 볼까요? 바이크도 그렇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KTM 1290 슈퍼 듀크R이나 카와사키 닌자 H2R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여기 국산차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차 코너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뭐 여기 아반떼N이나 기아모닝, 펠리세이드 뭐 다양하게 있고 여기 스팅어도 있어요. 진짜 기아 스팅어도 이쪽에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킨스마트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폭스바겐 클래식 비틀이나 미니쿠퍼 S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른 코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코너 가시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마두렛 코너 한번 볼게요. 일단 마두렛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마두렛에서도 이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탔다 생각해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메르세데스 AMG SL63하고 니산 Z. 솔직히 이 두 가지 모델은 개인적으로 잘 샀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은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두 가지 모델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쪽에 신상품이 하나 풀렸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쪽에 신상품이 있는데 맥라렌세라. 야, 이거 약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약간 진짜 로터스M이랑 그린 색상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맥라렌세라 이 그린 색상 정말 매력적인데 약간 토요타 86 하코나 버전 보는 그런 느낌의 그린 컬러라 정말 예뻐요. 맥라렌 사나 이런 그린 컬러라 좀 색다른 느낌이긴 한데 정말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 기회 되면 맥라렌 사나도 한번 데려오고 싶은 모델이네요. 일단 마두렛 같은 경우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두렛도 일단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일단 마두렛도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부가티 시론 퓨어스포츠. 물론 전 예전에 샀던 모델이지만 부가티 시론 퓨어스포츠나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이즈스 G맥스 스파크나 그리고 이것도 있죠. 포르쉐 르망 머신. 포르쉐 917 그리고 폭스바겐의 WRC 렐리카였던 폭스바겐 폴로알 WRC나 그리고 죄송해요. 아유 깜짝이야. 아, 또 어쩔 뻔했나.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면 분노의질주에 나왔던 모델이 다치타자 RC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노5 터보. 와, 이 모델 진짜 멋있는 모델이죠. 르노5 터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뭐냐, 이 차는 미드쉽 해치백 모델이에요. 이 르노5 터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드쉽 엔진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쪽에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렸으니 이제 한번 토미카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제 한번 토미카 보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한번 토미카를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토미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즘 신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솔직히 저도 이 모델 개인적으로 눈독 들이는데 혼다 NSX GT 솔직히 이 모델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사보고 싶어요. 솔직히 NSX 모델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서킷용 레이싱카인데요. 솔직히 NSX GT도 개인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토미카 프리미엄 트랜스포터 시리즈의 혼다 시빅 타입 F리트와 트랜스포터 세트 이 제품도 나오는데 솔직히 이 제품도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토미카도 한번 다양하게 볼게요.
일단 토믹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톨더스답게 다양하게 있죠. 일단 토믹카들도 전체적으로 촥 한번 둘러보시면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새 토믹카 프리미엄의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저도 이건 최근에 구입했는데 토요타 크라운 폴리스카, 일본 경찰차 버전이죠. 토요타 크라운을 베이스로서 만들어진 일본 경찰차 모델도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척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철 코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철 가시죠. 그럼, 아, 그래서 이제 하철 코너 한번 볼게요. 일단 하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하철 프로 빈티지 시리즈라고, 이 세트도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조금 됐지만 포르자 유로레이서 시리즈도 있죠. 포르자 유로레이서, 그 작년에 나왔던 레오네이서 시리즈, 작년에 나왔던 레오네이서 시리즈나 요즘 모던 클래식 시리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샀었던 모델이에요. 하츠 리얼라이더 모던 클래식 시리즈의 피아트 13의 아바스는 예전에 샀던 모델이고요. 이거는 모던 클래식 시리즈 처음으로 구입한 토요타 알타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던 클래식 시리즈 웬만한 거 다 모았어요. 지금 한 종류를 제외한 모든 모델을 다 모았는데 그 모델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모델만 보면 그래서 모던 클래식도 전종을 다 모았는데, 어쩌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체이스카 버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으로 나온 체이스카 버전인데, 요즘 체이스카 버전 한번 기회 되면 사보고 싶어요.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도 토요타 알테자 체이스카 버전이 있는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트 코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트 코너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한번 두 번째 아트 코너 한번 보여줄게요. 요즘도 모던 클래식 시리즈도 있는데 이것도 계속 샀어요. 폭스바겐 코라도 VR6. 그래서 이 모델을 샀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모델 이걸 한번 사볼까요? 혼다 12GG 스푼데칼 버전인데, 혼다 12GG도 이것만 모으면 다 모으거든요. 물론 체이스카가 있긴 하지만, 체이스카를 제외한 모든 시리즈는 다 모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혼다 12GG만 사면 웬만해서 모든 모델은 다 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일단, 솔직히 이 모델 계속 예쁘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츠다 MS5 미아타. 솔직히 이 모델도 다다란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 코너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핫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도 핫줄 신상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우디 90 콰트로. 솔직히 이거는 제가 딴 곳에서 구입했지만 아우디 90 콰트로 모델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파로메오 GT V6 3.0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상품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드 에스코트 RS2000. 포드 에스코트 RS2000 모델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즘 뭐 하츠 원카도는 안 나쁘지 않네요. 뭐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하츠 원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깜빡하고 못 보여드릴 뻔했는데, 피아트 502. 물론 전 이거 빨간색 모델도 있지만 피아트 502 버전도 있는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새로 나온 모델인데 볼보 XC40 리차지, 볼보 XC40 리차지도 새로 나온 모델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물건을 고르고 토탈평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탈평가하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 토이저스 양평점 이곳에 방문하게 된 소감 말씀드려볼게요.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이지만 상당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제품을 건졌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하츠 신상품의 포드 에스코트 2000하고 그리고 마졸의 신상품의 맥라렌 세나와 그리고 하츠 리얼라이더 신상품의 모던 클래식 혼다 12GG 이렇게 총 세 가지 모델을 건졌는데, 솔직히 과연 저도 이 세 가지 모델 리뷰가 어떻게 찍힐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이 세 모델 다 계속 처음 봐보는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제가 이곳을 다녀오면서 느낀다고 화근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게 많았어요. 진짜 뭐 토믹하면 토믹하, 뭐 하츠 마조라 뭐 웰리든 전반적으로 좋은 게 많아서 만족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토이저러스 양평점 방문 후 계단 영상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